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6일입니다. 억지 떼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 떼쓰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떼꾼, 떼꾼들. 떼를 막 쓰는 거. 이 민주당이 좀 이상해졌어요, 요즘. 아니 뭐 이상해진 거는 뭐 과거도 이상했지만 옛날에 민주당은 또 괜찮을 때도 있었잖아. 옛날에 신익희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 있을 때 좀 괜찮은 그 정말 50년대, 60년대는 다 괜찮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용산에 간 민주당이 이재명 단식 16일째 됐다. 정부 여당 왜 걱정 안 해주나? 이게 말 됩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걱정 왜 안 해주냐고 뗐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어저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기자회견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이 없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하면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6일 차입니다. 아니 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뭐라고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아무리 생 비난을 하고 왜곡 선동을 하더라도 대응을 안 했잖아요, 대통령은. 인품이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하늘과 땅이라니까 잘 알면서 왜 그래요? 근데 왜 대통령 탓을 합니까? 대통령이 말이 없다고? 원래 말이 없어요. 그분은 원래 말이 없어요.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말을 더더욱이 안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박강원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 23명과 지역원회위원장들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박강원 웃기지 마, 당신. 에?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국정쇄신이라니, 국정쇄신이 지금 문제야? 언제는 바로 며칠 전에는 지금 오염수 가지고 난리 구슬 치더니 이 사람들 말이지 무슨 판을 대선판을 갖다가 지금 김만배하고 이거 지금 해가지고 대선판 흔들려고 했던 공작 사건이 지금 튀어나온 판에 이게 무슨 뻔뻔스럽게 무슨 국정쇄신하란 말이야. 에? 손에 야당 탄압, 야당 탄압 언제 했어? 야당 탄압을 중단하는데 야당 탄압을 누가 했냐고? 누가 끌려간 적 있어? 누구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아니 박강원 씨 무슨 야당을 탄압했다는 거야? 아니 169석을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을 어떻게 탄압을 하느냐고? 그래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 마음대로 법을 만드나? 검찰 수사권도 박탈하고 공수처법도 만들고 온갖 양곡법 만들어 대고 간호사법 만들어 대고 표가 많은 데들 전부 다 해가지고 그 편들고 민노총법 노란봉투법 만들고 그게 지금 한 게 누구냐고 민주당 아니냐고 제 마음대로 하고 있잖냐고 잘해봐요 잘해봐 아니 또 이게 웃기는 게요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하래요. 아니 국정쇄신을 뭘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손에 딱 피켓을 들었는데 탄압 중단, 야당 탄압 중단, 검찰 독재 규탄 이런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딱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린애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습성입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폭정 규탄이요? 윤석열 정부가 폭정했어요. 폭정했으면은 당신네들 다 잡아갔어. 당신네들 하는 행동 다 탈법들이야. 다 잡아갔어. 근데 아무도 잡혀간 사람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재분에 겪어서 지금 재분에 겪어서 지금 거기까지 대통령실 앞까지 간 모양인데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 왜 저 뭐야
이렇게 단식하고 오래 하는데, 에? 단식 16일째인데 정부 여당이 왜 걱정 안 해주냐? 걱정 안 하는 것도 탄압인가? 정부 여당이, 아니, 목적 없는 단식을, 그럼 정치인들이 아무나 단식한다고 가서, 어? 목적이 없고 막 말을 하고 이러면은 거기 가서 대통령이 거기 찾아봐야 돼? 아니, 정부 여당이 왜 걱정 안 하냐고 하는 이거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뭐죠? 단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해서 그리고 구속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쫙 한번 필름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검찰을 독재가 무슨 검찰 독재입니까? 아, 이렇게 양반인 검찰들이 여태까지 한번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예? 문재인 정권 검찰들은 어떻게까지 한 줄 알아요? 이 가짜 판가리 대선판 가짜 이 대선판 흔들려는 공작 사건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알고도 침묵했다는 그것도 지금 조사 중이에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요, 과학 수사를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검찰을 갖고 놀죠. 지금 이재명이 갖고 놀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점은. 과거에 이렇게 정치인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오라 그러면 난 못 가. 나는 언제 시간 있어.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아, 나 피곤해. 떠나버리고. 아, 나 그 조서 사인 안 해. 하고 나가버리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전후 후무하죠. 네. 정치는 쇼가 아닙니다. 아무리 쇼라고 하지만 쇼가 아닙니다. 예? 쇼를 하려면 박 원내대표 박광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가 16일째 단식을 이어가는데도 정부 여당 인사는 어느 한 사람 안타깝다 단식을 멈춰달라 손을 잡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참으로 비정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 저렇게 매도하고 양평이니 무슨 뭐 도이치모터니 뭐니 뭐니 하고 뭐 국정세신하니 걔가 온갖 모욕을 다하는 박원내 대표 당신네들의 자화상은 어떤지 당신네들이 한번 생각해봐. 당신네야말로 인간적으로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 아니냐 이거야. 국가를 갖다가 국가와 국민을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격려해 준 적이 있고 한 번이라도 비난 안 한 적이 하루라도 있냐고 단 하루라도 당선자 시절부터 그대로 막 그냥 매몰시키기 위해서 그냥 발광을 치는 사람들이 말이지 알박기 해놓고 모든 것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작을 다 했던 자들이 대통령에게 뭐 촉구한다고? 뭐를? 국정 운영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서 쇄신하길 바란다고. 쇄신해야 될 자들은 민주당이야. 무슨 쇄신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에 가서 이재명 단식이 16일째 됐는데 정부 여당이 왜 걱정 안 하냐?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 좀 와서 좀 위로 좀 해주지 이 얘기입니까? 아니 야당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안타깝다.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지금 돌봐야 되지 않느냐? 위로했잖아요. 뭐 그 이상 무슨 위로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 의원들 박강원 대표 이하 여러분들의 어저께 대통령실에 간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한번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격려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라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예?
국민들이 뽑았죠. 그런 정치 공작, 흉악한 정치 공작 대선판을 흔들려는 그 윤커피, 어? 소위 기사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어? 언론 인터뷰 띄워가지고, 그저 대선판을 완전히 바꾸려고 작전 공작을 얼마나 해왔는 그런 김만배 일당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맞닿을지는 모릅니다. 예. 이제, 항상, 이런 말이 있죠. 자화상이라는 것. 자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것. 민주당 박강원이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성이 있는가. 대통령실 앞에서 정당성 있게 행동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거 정말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어? 국회의원의 행동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답이 나올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좀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진심을 가다듬어서 표 얻으려고 작정하지 말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조금 한 순간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예. 그게 정치인의 덕목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옛날 선현들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는 그 모습들 많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를 당신네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 그다음을 이어가면서 그 기조를 이 불손 세력하고 싸워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두환 대통령에게도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제가 단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말이죠. 공과가 많은 사람이고 그분은 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한강이 이렇게 깊고 푸르는 것도 다 그 사람 덕분이고 올림픽도 그분 덕분이고 물가도 한 자리로 딱 유지시킨 거 그분이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위협을 계속해서 전진시킨 분도 누구냐?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예. 그분은 죄 없는 그분이 말이지, 어? 광주 뭐 사태 그걸로 해서 재판받으러 큰 노구, 나이 90세 가까이,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이 90세 넘어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이재명은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전직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밟은 손으로 대한민국을 그 어려움에서 구했던 사람을 아니 뭘 비교를 해보세요. 나라를 누가 사랑한 사람이었나. 이재명이었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나.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예. 그분은 재판을 받으려고 그 노구를 이끌고 어? 저기 어디야? 광주까지 전혀 관계없는데 제발 좀 서울에서 재판 좀 받게 해달라고 해도 딱 기각. 이 김명수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야. 재판을 광주까지 내려가서 받으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 돌아가셨는데 서거를 하셨는데 저는 성으로 표현합니다. 이재명 씨는 어떻게 검찰이나 법원을 저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 법원만 가면 문제는 없겠죠? 검찰에 그것을 건네야 되겠는데, 변호사니까 더 잘 알겠죠? 이제 이 김명수 씨는 떠날 겁니다. 예. 코로나 걸렸다 하대요. 한 번도 안 걸리다 이번에 코로나 걸렸대요. 예. 네. 그래도 최강욱은 재판 전압을 하겠답니다. 예? 네? 합의체 재판장을 맡아서 하겠답니다. 원래 이재명 씨도 살려줘 정치적으로 소생을 시켜준 분이 바로 이 김명수 아닙니까? 또 마지막으로 또
최강욱한테 또 선물을 줄지도 모르죠. 그 재판이 끝나면 간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저렇게 호화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호화로운 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이 없는 단식은 호화로운 단식이죠. 무슨 절체절명의 목표가 있었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꼼수 단식이라고.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단식. 진중권 교수는 좌파입니다. 좌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합리적인 좌파입니다. 논리적인 좌파고 합리적입니다. 이재명 뜬금없이 단식하겠다, 무기한하겠다 하니까 딱 그 다음날 딱 평가. 라디오에 나가서 진중근 교수가 앵커가 물어보니까 막 웃으면서 아 그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단식입니다. 김종인 씨도 나가서 아마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를 안 할 것이다. 노, 국민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단식이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이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그게 객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